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한국 vs 북한, 제2의 6.25 전쟁, 피트 세계 1차 대전 끔찍한 참호 전투의 악몽 데자뷰입니다. 지금 뭐 최첨단 무기들이 뭐 스텔스 기능을 갖춘 뭐 죽음의 백조니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니 무슨 뭐 암살 드론이니 별 갖가지 신기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전쟁을 보면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런 것이 다 쓸모없다는 게 지금도 보입니다. 결국에 물량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명 피해며 물자 피해며 경제 피해며 너무 큽니다. 옛날 전쟁은 정말 시체 위에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서 정말 시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피가 정말 온 뭐 저기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진짜 온 국토가 피로 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현대전이라고 뭐 그 무슨 공중전으로 폭격하고 끝나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자신의 전투 인력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포트리스 2 팀전을 같이 즐겼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기 편에 금별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되었었던 밤새 뭐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자 여기서 이제 포트리스의 어떤 탱크를 택하더라도 이제 멀리서 쏘려고 하면은 곡사포로 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직사포로 쏴도 맞지만 저 끝에 탱크가 있고 이 끝에 탱크가 있을 때 직사포로 쏴서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있고요. 바람이 또 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곡사포로 쏴야 됩니다. 장거리는. 그 곡사포의 각도와 바람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맞췄을 때 그 희열감이 대단했었죠. 자, 이제 곡사포 전쟁인 겁니다. 이거 재래식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차 대전 때 끔찍한 참호 전투란 게 이 프랑스랑 독일이 벌였던 건데 뭐 남자분들 참호 뭐 파고 뭐 그 저기도 있잖아요. 강남에도 오래된 아파트들 가면 참호가 있어요. 아파트에 숨겨져 있어요. 기관총 포대도 있고요. 근데 그 참호에 들어가 가지고 철조망을 다 깐 다음에 거기서 구멍만 쏙 뚫어 놓고 기관총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려면 거기에 물량의 5배를 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참호 속에 한 명 죽이려면요. 5명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총알 바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참호를 하나 5명을 투입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럼 끝나느냐. 그 뒤에 또 참호를 파거든요. 또 참호를 파고. 전 국토가 참호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서로 계속 하는 게 땅 따먹기로 장기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고 겨우겨우 보급받아가지고 끼니 떼어가지고 참호 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겨우 바둑알 하나 먹고 바둑알 하나 내주고 바둑알 하나 먹고 바둑알 하나 내주고 그러니까 온 국토가 시체로 뒤쌓였어요. 프랑스랑 독일군이 거의 절멸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군 탈영해서 뭐 세 명이 다시 잡혀왔다는 소식이 있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탈영하고 싶을 거예요. 북한 애들이라고 봐볼까요? 돌격 부대라고 무슨 다 무식해요? 가서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총알 바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중공군이 완전 다 버렸죠. 일본이 가미가제로 다 버리고. 자신의 국민들을 그냥 혈육 피바지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숫자가 머릿수가 모자르니까 러시아가 데려온 거죠. 허울은 좋죠. 너네한테 기술 전수해 줄게. 그 기술 전수해 주고 그 이 가족의 어떤 가장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물량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고 이제 재래식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인력 많이 투입하냐? 누가 총알 투입하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탱크. 탱크가 전차죠. 전차는 보통 직사화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차는 적부대에 돌아가서 전차 투 전차로 맞선다던가 아까 가까운 포트리스에도 보시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쏠 때 그건 직사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 안에 쐐기가 없어요. 우리가 창을 던질 때 가까이서 던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까이서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먼 거리에서 다트 해보죠. 다트.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다트 던지면 어때요? 다트가 보통 앞이 무겁죠. 뒤에는 플라스틱 달려가지고. 근데 그건 가까이서 던지면은 그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멀리서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면 그냥 꼬꾸라져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던져야 돼요? 그 다트 고수들 유튜브 영상 보세요. 어떻게 던지나. 스핀을 걸거든요. 왜 스핀을 걸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곡사화기 같은 경우에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탱크랑 모양은 똑같지만 이게는 후방에 박혀 있는 거예요. 후방에 박혀가지고 쏘는 건데 대신 곡사로 쏴야죠. 먼 거리고 그리고 회전력을 줘서 정확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포는 똑같이 생긴 걸로 보이지만은 이 안에 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죠. 돌리면서 곡사로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포는 곡사화기입니다. 지금 이 곡사화기에 필요한 155mm 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뒤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분단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분단국가 아니라서 저걸 안 만들고 있거든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금 그 동영상인데 이 딴 건데 155mm 포탄입니다. 근데 이게 인도제예요. 인도제. 그러니까 인도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별로 견제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또 155mm짜리. 155mm라는 게 아까 그 자주포의 그 구경이 155mm란 거예요. 그 안쪽 지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그러니까 155mm짜리 그 구경 무기에는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차든 자주포든 무슨 그게 방어 무기든 155mm 구경에는 이게 무조건 다 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155mm냐? 아까 전에 프랑스랑 독일이랑 치열하게 세계 1차 대전 결국에는 그러다가 거의 다 전멸하고 병력 다 없어지고 게임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후방에서 곡사화기로 넘기는 그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결국 155mm 포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 나토의 규격은 155mm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받은 거는 150mm 아니면 122mm 조금 더 작은 것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태부족인 상태죠. 지금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155mm 곡사포용 TNT라고 써져 있죠. 155mm 곡사포용 TNT. 그러니까 주로 자주포에 들어가겠죠. 아까 곡사화기라고 했으니까 직사화기보다는 먼 거리에서 날리는. 지금 이거 포트리스 전쟁인 거예요, 결국.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계속 포트리스 전쟁만 하면서 땅 따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총알 많고 병사 많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포탄 비율이 3대 1 정도예요. 러시아가 지금 채워놓은 게 더 많아요. 근데 러시아도 떨어지니까 북한한테 달라고 했죠. 우크라이나가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한테 달라고 하고 있고 유럽한테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유일하게 누구 있습니까? 한국 분단 국가라서 이 재고를 쌓아놨거든요. 일본 장사정포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155mm 곡사포입니다. 이 곡사포가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때 쓰던 거고 이 곡사포를 이거를 다 끌고 다니고 포병이 허리가 나가는 이유가 이걸 끌고 다녀서 그래요. 그 당시엔 말까지 썼어요. 근데 말도 다 죽었죠.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만든 게 이게 자주포의 원조입니다. 이거를 탱크 같은 그 무한궤도에 얹혀놓은 게 자주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한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 모양은 탱크같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게 원조인 거예요. 이게 곡사포, 자주포. 그러니까 곡사포, 자주포는 멀리서 쏘는 거죠. 대신에 이동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 보니까 무한궤도를 씌워놓은 거다. 요 현재의 모델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런 게 다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확실히 끝까지 증거를 확실히 해서 발표를 하려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증거가 하루에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독립언론이 공개한 아스트라 독립언론이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근데 아스트라라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자, 북한 군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지금 연해주 지역인데 얘네들의 말이 지금 뭐 힘들다야 늦었어 뭐 이런 말들이 다 들린 영상이 또 공개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도 되게 많이 있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네다섯 개 나왔죠 벌써. 그리고 이거 친러시아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국기랑 북한 인공기를 같이 꽂은 게 이것도 발견됐어요. 지금도 이것도 발견됐고요. 지금 증거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도 지금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 자, 이거는 흑백인데 좀 더 컬러로 나온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건데.
이 컬러로 보면은 여기 북한군이 이동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지금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지금 공식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우리나라도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상호 비례의 원칙이 있잖아요. 얘네가 가서 러시아에서 방어 역할을 하면, 방어 역할만 한다면 우리도 천군 같은 뭐 그 사드나 패트리어트에 해당되는 그것만 제공하겠으나 너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가 갖고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공격무기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가 성명 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발견된 것도 최초에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이게 보급품을 받고 있는 야 저기 비켜라 야 뭐 이러면서 그쵸 보급품 받고 있는 모습 이것도 맨 먼저 공개가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서방의 반응은 아주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증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위성사진도 공개했지만 우리나라 것을 참조해서 끝까지 저기 뭐 최종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중하다 이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둘이 만났는데 그 전에 영국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내놓긴 했어요. 영국에서 우려되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현재 북한에서 수백 명 전투병력의 러시아 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러시아가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영국 국방장관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그 단서를 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국방장관은 좀 더 진전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무시하고 뭐 이런 거 국가 그 저희가 연계가 깨진 건 아닌데 우리는 공식 성명을 낼 때 누구의 정보도 갖다가 의견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보로 확인됐을 때 최종적으로 내놓을 거다. 그래서 너네 국가정보원을 뭐 무시하고 한국과의 공조가 깨진 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만약에 뭔가 확인이 된다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또 만났죠.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랑 중국 사이의 그 대교는 계속 원활히 소통이 안 되면서 러시아랑 중국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이 러시아만 지금 굉장히 저기하고 있다. 서로 좋아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 북한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뭐 러시아랑 중국은 뭐 사이좋은 사이다 하면서 뭐 또 했어요. 시진핑도 뭐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중국까지 이렇게 편을 들어준다면 이건 진짜 판이 더 커져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금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그 전에 우리나라가 155mm 포탄을 지금 제공할 수도 있다. 얘기하기 전에 얘네 벌써 포탄을 줬죠. 지금 방사포를 살펴보는 김정은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탄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네는 러시아제는 미리미터가 틀려요. 이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발표를 해서 9월 달에서 10월 달 초에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북한에 이미 넘겨줬다고 지금 이 루트까지 했습니다. 뭐 컨테이너 선으로 실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뭐 탄약고에 내려가지고 이미 제공을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포탄도 다 제공받았고 이번에는 인력까지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정도죠. 자 그럼 이게 왜 하고 있느냐. 왜 저렇게 피바지를 하고 있느냐. 군사 정찰 위성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추진 잠수함, 방공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최첨단 어떤 시스템 체계들을 물려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네 군인들을 피바지로 내몰면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자, 그럼 미국이 줄 게 있느냐. 자, 바이든의 고향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시골이에요. 스크랜턴이라는 곳에 이 탄약 공장, 100년 넘은 탄약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155mm 포탄이에요. 여기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포탄이 모자릅니다. 왜냐? 여기도 줬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의 155mm 곡사포 나오죠? 근데 여기도 줘야 되지만 뒤로 가볼게요. 얘네는 어디도 줘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에도 줘야 돼요. 이스라엘 포병대. 얘네도 155mm. 자, 서방은 다 155mm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없어요. 미국 자국내 것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줘야 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모자릅니다. 자, 우리나라 풍산입니다.
풍산이 155mm 곡사포탄 계속 나오죠. 곡사포입니다. 지금 곡사포 전쟁이에요. 그걸 포트리스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그 이유예요. 155mm 곡사포탄인데 문제는 곡사포는 있는데 자주포는 있고 문제는 155mm 포탄이 없는 거예요. 포탄이.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산이 제공하고 있고 풍산에서 개발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K9 자주포에서 155mm 포탄을 넣어서 쏜다고 했을 때 원래 사정거리가 40km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이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랑 독일이 했던 것처럼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곡사포를 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거리가 조금 더 긴 쪽이 유리합니다. 한 발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연장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똑같은 포탄인데. 한 번 쏠 때 우크라이나가 이걸 쏜다면 60km 이 뒤에 있는 적을 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포탄, 155mm 포탄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풍산에게 이득이 돌아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만 해도 한 발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단가가 아까 스크랜턴에서 생산하는 게 1,120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3배가량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K9 자주포든 K2 흑표전차든 수출될 때 이 포탄이 함께 패키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K9 자주포니 K2 흑표전차는 다 루마니아나 독일에 수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급한 게 총알이에요, 총알. 이 포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정부가 만약 제공한다면 당연히 풍산에 155mm 포탄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세계 1차 대전 때 결국에 병력하고 그 조금이라도 더 남은 물자가 더 남은 서방이 이겼듯이 결국에 이 지금 포탄의 개수가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금 스텔스 기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인력을 더 쏟아붓느냐 포탄을 쏟아붓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원빈 씨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원빈 씨의 지금 모조리 금리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다들 아시죠? 요즘에는 그 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지? 어디지? 그 없 반 지금 한 줄 매드평이 없어졌는데 자 금리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를 패러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